한국 GM 모회사인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 시장에 전기차 10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스티븐 키퍼 GM 수석 부사장은 오늘 열린 GM 미래성장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보급형 모델부터 고성능 차량, 트럭, SUV, 크로스오버, 럭셔리 모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이 전기차들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되며 한국 공장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출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현재까지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미국 GM은 앞서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350억 달러를 투자해 연 100만 대의 전기차를 팔고 2035년에는 100%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